안녕하십니까? 내 몸 주치의 박종원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고, 오늘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마는 김치라든가 장, 젓갈, 찌개, 치즈, 수프, 피클, 프레첼 등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시중에서 저나트륨 소금이라는 그 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을 넣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물론 거기에는 그 나트륨의 함량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, 이거는 신장질환이나 이뇨제 복용으로 인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향신료나 채소 같은 천연 조미료로 향을 더하고,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, 설렁탕이나 곰탕 등은 소금 간 하지 말고 반찬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맛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을까요? 현미같이 그 도정을 좀 덜한 통곡, 그러니까 껍질이 좀 붙어있는 곡식들이 좋겠고, 과일, 채소,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.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.3g으로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지만, 조금은 더 먹어도 됩니다만은 지방이 없거나 적은 유제품을 먹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설탕이 첨가되거나 동물성 포화지방들은 전체 칼로리에서 10%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요즘에 근원적인 예방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,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먹는 습관, 운동, 공중보건적인 환경요소, 또 사회정책적인 결정인자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나라의 그 단백질, 탄수화물, 그 다음에 지방의 섭취 그 추세를 보면, 우리가 과거에부터 우리가 먹어온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굉장히 많았었던 민족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.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, 아직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나 여성에서는 그 탄수화물 위주 식사할 가능성이 많고, 또 전체 에너지에서 단백질 차지하는 비율도 과거보다는 점점 증가되어 왔었습니다만은 19세부터 29세 여성이나 65세 노인에서는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서, 이런 단백질 섭취가 적으면 노쇠나 근 감소증 같은 그런 그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, 그 단백질 섭취를 또 개별적으로 좀 적은 사람은 좀 섭취를 장려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 섭취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,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, 트랜스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해서 섭취하는 것이 그 혈관을 녹슬게 하는 LDL 콜레스테롤인 걸 낮추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건데, 최근에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이런 그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.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자들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을 보면,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나트륨 섭취는 상당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지만, 식이섬유라든가 또 엽산이라든가 비타민C나 비타민A, 나이아신이라고 그러는 거, 이런 것
것들,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, 철분도 좀 그렇고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. 여자들의 경우에 또 결과 도표를 보면 여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나트륨 섭취 여전히 많고 콜레스테롤이나 엽산, 비타민 C, 비타민 A, 또 나이아신, 그다음에 디아민이라고 그러는 거, 칼슘, 철분 이런 것들은 그 필요한 영양소보다 좀 상당히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 영양 평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